안녕하세요. 술을 마실 진심인 술맛 탐구가 술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요. 담은 막걸리입니다. 자, 그럼 짠! 알코올 도수 6.5도, 용량은 750ml. 전 이마트에서 1,800원에 구매했고요. 인터넷 구매 가능. 4대째 90년간 양조를 이어오고 있는 포천 일동 막걸리에서 만들고요. 국내산 쌀한면이 무려 30%가 들어가고요. 두 번 빚는 이양주 방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생쌀을 갈아서 발효시켜 만들었다고 하고요. 탄산 제어 공법을 이용해 부드러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원재료에는 물, 쌀, 젖산, 효모, 기타 과당, 정제 효소가 들어갑니다. 유통기한은 병에 적혀있는데요. 저는 6월 2일까지라고 써있는데 제조된지 얼마나 된 막걸리인지 너무 궁금해서 양조장에 문의를 드렸거든요. 답정을 봤을 때 얘가 3개월의 유통기한이라면 얘는 약 18일 정도 지난 막걸리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담아서 담은 막걸리라고 합니다. 안주로는 매콤한 돼지 껍데기와 막창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모습이 변해서 놀라셨을 텐데요. 오프닝에 등장한 모습은 어제의 모습입니다. 어제 한 병을 다 마시고 리뷰를 다 끝냈는데 앞부분이랑 마지막 부분 빼고 중간이 다 날아갔더라고요. 다음 날인 오늘 다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먼저 맑은 부분부터 맛볼게요. 담은 막걸리. 사실 지금 안주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술 냄새가 제대로 날지 모르겠어요. 오, 상큼한 막걸리의 향이 풍겨옵니다. 달달하고 살짝 과실형 곡물의 그 향이 어우러져서 느껴지고 있어요. 맛있네요. 깔끔합니다. 재밌는 게 어제 리뷰했을 때는 제가 글렌캐런 잔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확실히 글렌캐런 잔에서 마시니까 향도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조금 더 다채롭고 상큼하고 화려한 향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섞어서 마셔볼게요. 보이세요? 예쁜 구름 같지 않나요? 어제 이 구름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열심히 안 섞고 대충 이렇게 몇 번 흔들었다가 먹었더니 마지막에 완전 생크림 덩어리로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열심히 섞어서 마셔보려고요. 열심히 섞어서 뭉치지 않게 좀 더? 그럼 리뷰를 시작할게요. 첫 잔! 한 잔만! 더 진득한 향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어제는 덜 섞어서 그런지 부드럽고 텁텁한 느낌은 좀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섞어 먹으니까 어제 마셨을 때보다 끝맛에 살짝 텁텁함이 살짝 있네요. 아마 얘가 쌀가루를 그대로 발효시켜서 쌀가루 입자가 안에 되게 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단맛도 어제보다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생각보다는 덜 단해했는데 막걸리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컨디션과 술 컨디션에 따라서 맛이 다채롭게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요즘에 술들의 점수를 매기고 있지만 재미로 하는 거지 그게 정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가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1,800원, 750ml. 결코 저렴하진 않죠. 약간 프리미엄 막걸리스러운 그런 가격. 상당히 잘 만들고 깔끔하고 맛있는 막걸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은 조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맛이 이상형이라면 1,800원이 결코 비싸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얘를 마셨을 때 생각났던 막걸리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곡생주, 하나는 서울 오리지널, 하나는 백걸리. 서울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유 같은 느낌? 뽀얗고 하얗고 굉장히 색깔 비슷하고 걔 7.5도거든요. 얘보다 1도가 높고 서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500ml에 15,000원이고요. 얘보다 가격이 더 나갑니다. 도수가 7.5도이기 때문에 아마 물을 그렇게 얘보다는 살짝 덜 탔을 수 있고 무려 5양주 방식으로 빚은 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두 번 빚은 술, 서울 막걸리는 다섯 번 빚은 술. 거기에다가 독특한 누룩을 또 사용해가지고 얘랑은 좀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죠. 조금 더 프리미엄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백걸리 같은 경우엔 얘랑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도수도 6.5도, 쌀함량은 얘가 30%고 걔가 25.6%. 근데 750ml에 4,000원. 백걸리가 가격이 참 저렴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백걸리랑 얘랑은 맛의 개성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얘가 우곡생쥐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아마 우곡생쥐 같은 경우에도 생쌀을 갈아서 발효해서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다른 건 우곡생쥐는 식도여서 얘보다 도수도 훨씬 높고 그래서 좀 더 밀도 있고 진득하고 맛도 걔는 좀 요거트스러운 느낌? 얘는 살짝 걔보다는 더 막걸리스럽고 굳이 비교하자면 질감으로는 조금 우유 같은 느낌. 1,800원이면 얘가 맛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비싸지 않나. 그래도 맛만 있다면 본격 점수 체크할게요. 사실 어제는 얘가 당도가 7.5, 8점 줬었거든요. 첫 잔만 점수입니다. 오늘은 당도 8.5. 신맛은 아주 미미하게 깔려있어요. 미세하게. 산미 3점. 바디감 어제보다 확실히 섞으니까 더 묵직하게 느껴져요. 이게 원하는 만큼 섞어서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섞지 않고 먹었을 때도 맛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잘 흔들었을 때 바디감은 1이 완전 맑은 맛, 10이 좀 꾸덕한 맛이라고 했을 때 바디감 7. 맛은 깔끔한데 끝에 조금 텁텁함이 느껴져요. 깔끔한 맛으로는 10이 제일 깨끗한 깔끔한 맛이라고 했을 때 깔끔함 6. 감칠맛. 끝에 남는 그 여운이라고 하나요? 감칠맛도 어제 먹었을 때보다 많이 늘었어요. 감칠맛 6. 탄산 0. 알코올감 2.5. 밸런스 8.5. 전체적인 그 밸런스 느낌이 너무 좋고요. 개인적으로 단맛과 탄산감을 다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완벽한 제 이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맛입니다. 첫 잔만 총점은 가격이 조금 나가는 것까지 다 합쳐서 계산했을 때 8.5. 그럼 이제 편하게 마셔볼게요. 막장 한 잔만 음식과 페어링하면서 먹어본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는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맛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 좋다 하시면 적당히 섞으세요. 적당히 섞으셔서 드시면 마지막엔 정말 요거트 같은 그 꾸덕한 느낌의 질감이 남거든요. 그건 따로 드시던가 아니면 안 드시던가. 좀 더 달콤하고 조금 더 막걸리스러운 느낌? 감칠맛을 더 느끼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완전 섞어서 드셔주세요. 저는 그게 제 입에 더 맞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막걸리스럽고 진하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막잔 점수는요. 단맛 8.5, 신맛 2, 바디감 7.5, 깔끔함 5.5, 감칠맛 7, 탄산 0, 알코올 느낌, 알코올감 2. 밸런스? 이게 원하는 농도에 따라서 조금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점수를 더 줄게요. 밸런스 9. 저의 총점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8.7. 짠!